자, 2019년도 11월 18일 코스피 코스닥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홍보동 현상 세 번째인데요. 자, 아침장에 분명히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장에 코스피는 하락장이다. 아까 제가 여기에서 13,420원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듯해도 절대 이거 한꺼번에 돌파 못한다, 밀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저점을 지금 깼습니다. 깨서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제 분석대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아침장에 제가 오늘의 저점을 8,660원을 잡았습니다. 자, 10원 차이로 75원에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반등권을 잡아서 아까 제죠 1분 30초 남겨놓고 8,770원을 돌파할 것이다. 자,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히 돌파를 하고요. 조정장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아침장에 정확히 말씀드렸던 것대로 8,800원에 지금 현재 주가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 분석이 정확하죠.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거냐, 못 올라갈 거냐는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된다. 저야 뭐 답을 알고 있지만,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얌체족들이 있어요. 몰래 몰래 방송 들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자, 이런 얘기 또 해야 되네. 자, 그래서 더 이상 녹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ETF를 투자를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한, 뭐 50만 원, 100만 원 예를 들어서 벌었을 것이고, 선물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뭐한 100만 원, 최하 100만 원, 그 다음에 옵션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이건 뭐 그냥 몇천만 원이죠.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자, ELW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선물 옵션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8,800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딱한틱 차이로 제가 아침장에 이야기한 것대로 두 번째 동영상에 나옵니다. 자, 8,770원을 돌파를 하면 일단 목표가를 8,800원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제 이야기대로 정확하게 지금 8,800원을 한틱 차이로 돌파하고 지금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자, 그거에 대해서는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